경쟁보다는 협업과 창의력을 일깨워주고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상상만 해왔던 것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겪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며 창의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페트병을 받자 로켓트가 발사되듯 구조물이 하늘로 오르면서 구슬이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떨어진 구슬은 다른 구슬이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전해주고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원뿔형 종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심력과 중력의 힘을 이용해 구슬이 종이컵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2022년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우주정거장 제작 현장입니다. 학생들은 빨래 건조대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섯 개의 구슬이 마지막 도착점까지 모이는 경로를 상상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직접 제작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구슬 굴리는 게 저희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 되는 게 있었고 그래도 막상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잘 맞았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부분과 이제 아랫부분이 충격을 흡수해서 잘 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살짝 있어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62개 팀 258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깨어날 수 있도록 미래 산업 프로그램과 발명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초중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8회째인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 아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